안녕하세요. PGK의 대표 박재호 관장입니다. PGK 갤러리는 이 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가 주로 하는 역할은 아트 컨설턴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갤러리 관장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40대, 30대, 50대, 70대 이렇게 네 분을 인터뷰를 했었는데 근데 그 중에 70세 할머니가 가장 인상에 남았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도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인상이 깊었었는데 올해 이제 생애 주기별 이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공고를 보는 순간 아 이건 그 할머니와 연계시켜서 그 할머니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저희 갤러리를 갖고 있으니까 개인전이라는 어떤 그 아웃풋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풀어나가면 저나 그 할머니한테도 굉장히 좋은 이 기회가 될 것도 같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65세 이상의 어떤 교육 프로젝트를 따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전형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전춘자 작가님이 사실은 이 바로 앞에 사시거든요. 바로 앞에 사시는데 맨날 지나다니면서 아이 저것들 나라 예산 낭비하면서 뭐 하는 것들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기한테 이런 일이 딱 닥치고 나니까 아 여기가 이런 일을 하는 그런 귀한 장소로구나 하고 생각이 되냈다고 웃으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사실 인상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부분이 사실 자기한테 다가오지 않았었는데 실제로 예술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변화되고 체험하니까 문화라는 게 이런 힘을 갖고 있는 거구나라고 본인이 느끼시고 고백했던 게 사실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PGK가 지향하는 지향점은 사실 크게 두 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호모 루덴스, 그러니까 놀이하는 인간. 그러니까 어떤 걸 하더라도 전 재미없으면 안 하거든요. 그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지향점은 인디펜던트 러너, 그러니까 혼자 이 교육에 의해서 계속 피교육생으로 따라대는 게 아니고 어떤 한번 교육을 마쳤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계속 혼자 스스로 배워가면서 자기 길을 닦아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모든 프로그램이 그쪽으로 지향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분이 내적인 변화가 참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러셨는데 지금 굉장히 적극적이고 뭘 하시고 싶어 하시고 다음 계획이 벌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 사진집을 조그맣게라도 내서 이걸 가지고 교도소 재소자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싶다라는 벌써 또 다른 2차 소망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번 전시회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책에 대한 소망을 벌써 가지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술의 가장 좋은 순기능 중에 하나는 예술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그렇게 변화되는 걸 보니까 굉장히 놀라워요, 사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술의 가장 큰 기능은 사람을 변화시킨다였는데 그게 대상자뿐만이고 저 자신도 변화시키더라고요. 내적 치유라든가 그런 부분도 그분뿐만이 아니고 제 자신의 내적 치유도 사실 조금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교육에 대한 생각도 사실 좀 많이 바뀐 게 예전에는 아, 이 친구들은 이 정도 재능이 있으니까 여기는 가능할 거야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열망과 노력을 한다면 그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아, 저도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사실 많이 했습니다. 많이 반성하게 됐죠. 저한테 문화예술교육은 일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교육이라서 어떤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는 계속 배워나가면서 살게 돼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세 시대에 60세까지 딱 살고 난 다음에 앞으로 40년은 그냥 살 수는 없거든요. 배우고 익히고 적용하면서 살아나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우리의 일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고 하는 게 일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단지 거기에 그냥 하나 참여자로서 어느 순간에는 이 교육자, 어느 순간은 피교육자 이렇게 계속 이런 역할 바꿔가면서 계속 살아가는 그런 일상이라고 저는 문화교육을 생각을 해요.